그렇게 되면 자, 음수 쪽은 당연히 누굴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야? 얘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야. 음수 쪽은 A가 음수일 때에는 얘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이 A가 들어오고 얘를 0이라고 보면 여기에 A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찾는 거는 얘는 지금 범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지금 갔다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 A라는 친구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뭐 해야 되겠어? 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크기만 해야 되겠지? 같아 버리면은 안 되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크기만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넘어가면은 A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 되겠니? 그럼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이면 A가 0이면 그냥 0이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치? A가 0이면 X가 0 하나밖에 여기밖에 없어. 얘는 그냥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얘는 다시 들어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되겠어? A가 양수 쪽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이 A가 18보다 크고 뭐 작거나 같아도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는 뭐가 되냐?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A라는 거는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고 9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러한 상황일 때 주어진 답이 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얘를 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치? 답은 13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좋은 문제죠. 그럼 우리 수직선 저렇게 그려도 되는 거예요? 어떤 수직선? 얘가 범위가요. 0 이렇게 이어진 거 아니에요? 이어진 거지. 그러면 저기 A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거나 또는 이렇게 이거나 2A부터 2A까지 이어진 거 아니에요? 2A부터 2A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어? 아니지. 이렇게 A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어져 있어요? 2A부터 2A까지. 범위가 A에서 2A까지인데 2A부터 A까지가 되는 거. 설명 들어. 먼저 풀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A부터 2A까지잖아, 범위가.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A부터 2A까지 이게 범위가 되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범위가 되냐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는 A부터 2A까지니까 A가 양수니까 0보다 큰 이쪽에 이제 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2A부터 A까지인데 A, 2A가 둘 다 음수 쪽에만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X가 A에서 2A까지잖아. 얘네 둘이는 부호가 뭐예요? 부호가 같아. 마면은 마고 풀이면 풀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이렇게 걸쳐질 수가 없어. 걸쳐지려면은 부호가 하나가 달라야 돼. 이렇게 그래야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양수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는 걸쳐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인수분해 된 결과가 뭐냐면 A하고 2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밖에 안 되냐? 부호가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수 쪽에서만 이야기를 하든지 음수에서만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음수일 때 또는 양수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쌤이 생각해 이 정도 수준의 문제 학교에 문제 나와야 되네, 경화. 봐야 돼.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니네가 여기서 잘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A하고 EA가 근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대부분 아무 그냥 의심 없이 이렇게 잡아준다고,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는 게 뭐하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A가 뭐일 때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A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야. A가 음수일 때는 EA부터 A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내용만 조금 잘 캐치를 하시면 나머지 풀이하는 걸 충분히 내가 생각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봅시다. 2번. 자,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를 갖다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자,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여기에 뭐 해야 되겠어? 들어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5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자,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뭐야?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끝근작작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니네가 알다시피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고 앞에 양쪽에 다 8이 이렇게 붙는 상황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이제 붙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X라는 게 8-A, 8 플러스 A,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치? 들어오는데 이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A의 지금 소속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자연수라고 돼 있지. 그래, 안 그래? A가 자연수라고 한다면 얘는 음수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무조건 뭐가 돼? 8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8보다 크니까 A 값에 따라서 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8보다 큰 수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얘는 음수가 될 수도 있어. A가 만약에 10이면 10이 될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A가 10이면 마이너스 2에서 18까지니까 걸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렇게 걸쳐져 버리면 당연히 뭐가 안 되겠어? 필요 조건이 안 되겠지. 맞니?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걸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 얘는? 그렇지.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심지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에도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8-A, 8 플러스 A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자, 8-A하고 5하고의 관계에서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같으면 어때요? 같으면 같아도 상관없죠. 같은 것까지 상관이 없겠네. 그렇지? 그러면 넘어가고 넘어오면 A는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고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A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1, 2, 3, 6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23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37번 문제도 지금 보면 어떤이라는 말이 있잖아, 얘들아. 어떤이라는 말의 의미는 니네가 알다시피 무슨 의미야?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지, 그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실수 X에 대해서 조건 PQ가 자 이거일 때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고 자 A는 지금 자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A가 자연수라고 하면 내가 근을 딱 정하기가 쉬워. 자 여기 보면 여기는 뭐야? 얘는 당연히 A고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가 작은 거고 얘가 큰 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범위를 내가 결정 지어줄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쪽은 X가 자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7이 건너와서 더해지는 거니까 얘는 6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고 얘가 뭐가 돼? Q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P이면 Q이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에 하나라도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얘가 0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에서 A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 어쨌든 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A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실수 X이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는 거 한 개만 있어도 이거는 뭐라는 얘기야? 참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6하고 A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야 돼? A는 6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 커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같아지면은 되겠니 안 되겠니? 같아지는 건 안 되겠지. 결론적으로 A는 6보다 뭐가 돼야 돼? 크기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7이 답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이라는 건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봅시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이렇게 있어. P가 이제 이렇게 풀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이고 Q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실수 X가 P이고 Q이다라는 거는 P하고 Q의 얘는 교집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는 P에도 뭐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어디에도 Q에도 뭐가 돼야 되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얘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자, 5까지.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잘 봐봐, 얘는 이거잖아, 이거. 그치? 이거, 이거.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어떤 판단을 좀 우리가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얼마일까? 간격. 간격은 5라는 거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K에서 2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 얘는 K에다가 뭐하고 3을 더한 거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큰 수에서 뭐 작은 수를 빼는데 간격이 5가 되는 거야. 간격이 5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지금 간격이 8이, 간격이 지금 8이잖아, 8, 그치? 그러니까는 이 안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걸쳐질 수도 있고,
얘가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어. 자,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실수 X가 있는데 여기이면서 여기 있는 게 참이 돼야 돼, 참.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실수 X가 이거하고 이거가 뭐만 가지면 돼? 정수 하나만 가지면 되겠지. 그 정수 하나만 가지면 그 하나가 바로 어떤 X가 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여러 개를 갖겠지. 나는 두 번째 같은 상황에서는 항상 만족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나는 첫 번째 이러한 상황과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상황에서 K의 뭐를 범위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얘가 지금 누구냐면은 K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둘 다 지금 이렇게 막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막혀 있으니까 K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보다 K 더하기 3이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같아도 정수근이 있는 거니까. 그치? 정수근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은 아 K라는 거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면 되겠구나. 왜? 파리? 그냥 아이콘 택한 것 같아요. 어? 아이콘 택한 것 같은데. 뭐라고? 아이콘 택. 아이콘 택? 너? 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알겠어? 좀 어렵니? 편안하죠? 자, 여기까지, 이 문제까지만 할래. 작전한테 집중해. 나머지 것도 해줄게.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질문해.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얘가 뭐냐면 얘가 K-2가 되겠지. 그래 안 돼? K-2가 되는 거고 그러면 K-2는 자, 5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는 얘보다 같아지면 되겠니 안 되겠니? 같아지면 안 되겠지. K-2가 5가 돼버리면 둘 다 지금 없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어떤 그 이 X라는 애가 이거이면서 이거일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K-5보다 뭐야 돼?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두 개 같지만 않고 이렇게만 되면 작기만 하면 여기 하나 뭐 이렇게 실수 하나 정도는 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야. X는 지금 뭐야? 실수야. 얘가 정수라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데 실수기 때문에 K-2하고 5하고 같지만 않으면 같지만 않고 사이가 조금만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여기에 실수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실수는 이 검은색에도 포함되고 파란색도 포함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K는 뭐가 되냐? 7보다는 이렇게 작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K는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6에서부터 어디까지? 7까지 이렇게가 우리가 찾는 K의 개수가 될 것이 범위가 될 것이고 이것들의 범위는 뭐가 된다고 보면 돼? 개수는 뭐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하나는 이퀄이 있고요. 하나는 이퀄이 이렇게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답은 13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